참여자 가수 데이식스. 이 단체는 대중문화 예술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이촌. 축하합니다. 자신들만의 음악을 구축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데이식스를 라이벌즈와 모두가 공감하는 가사로 K-POP 대표 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리에 저희가 초대된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또 표창까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우리 마이디 또 너네가 해낼까. 예스. 네, 저희 데이식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똑같이 또 열심히 해나가는 밴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무대 안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